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음력 9월을 조금 지나면서 이분들한테는 문서의 합의가 들어오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양 연구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벌써 오늘 이제 6월 달이 찾아왔고 곧 있으면 이제 6월이에요. 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데 네. 이제 오늘 궁금한 거는 2020년 하반기 이제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하반기에 과연 가장 운세가 좋은 띠와 나이가 있다면 어떤 띠와 어떤 나이가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박나는 띠. 첫 번째로 정축생 26. 여기에는 새롭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또 자손들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일찌감치 뭐 회사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또 승진의 수도 있고 그래서 문서들이 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땅 문서 뭐 이런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회사에서 승진의 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서 가는 쪽 그래서 정축생들이 올해는 하반기 운세에서는 조금 좋게 나가죠. 또 40대로 넘어가서는 네. 정사생분들 46세예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다시 이렇게 번창을 하려고 하고 새로 개업을 하려고 하고 또 이사를 하는 그 운도 있고 또 회사에서는 또 승진의 문서 이렇게 가고 있죠. 또 정미생 56세 정미생분들 새로운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사업에서도 승진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문서에서도 토지, 건물, 뭐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하고 내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문서 쪽에서 또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에 거기에서도 문서의 그 흐름을 갖고 있죠. 또 57세 병호생 음력 1월생, 5월생, 9월생, 12월생들은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의 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좀 힘을 발휘를 해서 좀 주춤거렸던 거를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그래도 올수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의 운수가 더 좋다. 또 따지자고 하면 돼지띠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돼지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무원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나를 예쁘게 꾸며지거나 또 남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뭐 미용 쪽, 또 예술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그간 한 3, 4년 세월이 많이 힘들었죠. 사람으로 치고 또 금전으로 치지 않으면 내가 몸으로 수술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시험을 보고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음력 9월을 조금 지나면서 이분들한테는 문서의 합의가 들어오죠. 또 토끼띠, 원숭이띠 토끼띠, 원숭이띠 분들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7, 8월을 조금 지나면서 문서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문서 쪽으로 움직일 때 조금 사람의 조심, 배신, 사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또 개띠분들 말씀드릴게요. 개띠분들 같은 경우 올수, 그러니까 작년의 수부터는 문서 쪽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오지만 가장 핵심인 부분은 이분들은 올해는 몸으로 진짜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하면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뇌 쪽으로 들어오시는 거 몸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암 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좋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2020 하반기 운세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 선생님 이거는 오늘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방문해서 보거나 또 전화점사도 선생님 보시니까 네네. 전화점사를 보면 좀 더 다르게 혹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저는 늘 보는 것이
조상 줄력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이제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